이거 많이 실수하겠는데? 이거 무조건 국어 끝나고 애들 전담표. N수생들 진짜 주의해라. 이거 탐구 시험지가 두 개잖아. 근데 이거 풀 때 다른 것까지 푼다? 이거 바로 부정행위. 어? 생유는 시간 남는데 이거 사문에 좀 투자하고 싶은데? 오케이, 두 번째 시험지 오픈. 잘 가시고요. 바로 재수행입니다. 강대 고 투 더 인더 빌딩. 간막이는 수험생의 책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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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이 끝나네. 우리 귀여운 수능을 20일 남긴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우입니다. 2021학년 대학 수학 리액션 수험생 유의사항이 떴어요. 벼랑 끝이야. 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제는 끝까지 직진해야 됩니다. 남은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수능 시뮬레이션 100만을 돌파한 자 고영상이 이제 201 수능의 실전편이라면 요 영상 자체가 201 수능의 이론편. 수능 시뮬레이션 못 보신 분들은 같이 보시는 게 가장 베스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평가원 사이트에서 모두가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료입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 it go. 일단은 전반적으로 꼭 알아두셔야 되는 포인트를 편집본으로 남기고 풀 영상은 미미미 미미누 채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일단 수험생 예비소집 및 수험표 수령 시에는 학교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된다. 그렇죠. 뭐 기본적인 내용일 거예요. 시험실 건물 안으로 입장 금지되므로 학교 안내를 받을 거예요. 자, 예비소집일날 시험실에 여러분들 좌석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는 것 절대 초불가능하다.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가 격리자 및 확진자는 해당 수험생의 직계가족 및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가 수험표를 대리 수용할 수 있다. 우리 그 정치화법에서 상속 부분할 때 직계가족이냐 여러분들 반계가족이냐 요 포인트 굉장히 중요하죠. 네, 정치화법 하신 분들 꼭 50점을 맞으시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은 미리 정해놓은 시험 관리 계획에 따라 실시하므로 수험생은 반드시 지정된 시험장의 시험실에서 응시한 딴 데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서현고인지 뭐 서현여고인지 이거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돼. 갑자기 여러분 들어갔는데 어 뭐야 여고야? 이러시면 안 돼요. 이거 진짜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네. 시험 당일 일반 유의사항. 그렇죠. 열이 없으면 바로 일반 시험장 내 일반 시험실에서 응시. 거의 모든 분들이 일반 시험장 내 일반 시험실에서 응시한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그런데 시험 당일날만 내가 열이 나. 어제 먹었던 약간 시금치하고 시리굽기 이상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시험 당일만 발열이 나. 일반 시험장 내 별도 시험실. 이거 되게 운안 좋은 캘 수 있어요. 아침에 이거 37.5도 넘을 수가 있단 말이야.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임상 증상. 계속 기침을 한다? 별도 시험장으로 간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예예예. 예, 예. 자가 격리자. 안타깝죠. 빨리 쾌유를 바래야 하지만 자가 격리자분들은 아예 별도 시험장. 아예 다른 시험장 있어버리네. 수험생의 시험장 출입 6시 반이야. 환경 미안 아저씨 나 5시 반에 오면 네가 낙엽스러워야 돼요? 왜 5시 반까지 오니? 그러지 마. 8시 10분 입실이다. 7시 10분까지만 오면 돼. 나 처 자세요. 세수라도 하고 와 학교에 제발. 와 마스크 진짜 이거 분실 오염 등에 대비하여 여유분을 준비하고 이거 지금 익숙해지기 진짜 힘듭니다. 특히 비염 있는 분들 평소 체온이 높게 나오는 수험생의 경우 시험 전에 종합병원장 등 의사소견서를 받아 와 이거 당일 2차 측정 2차 측정 대기 장소에서 보건요원에게 보여주고 시험실 배치 안내를 받을 수 있어. 와 이거는 거의 지금 삼성병원인데? 이 2차 체온 측정 및 증상 확인에 해당되는 분들은 상당히 빡셀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 별도 시험실까지 갈 수 있는 분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당일 유증상으로 별도 시험실에 에헤? 에세? 에세? 지금 공식적인 문서 파일에 뭐 오타? 에세? 시험실 에세? 나 중세시대 조사인 줄 알았다. 중세시대 부사격 조사인 줄 알았다. 당일 유증상도 서글퍼 죽겠는데 지금 동의서까지 작성 이거 몇 분을 뺏깁니까 시간을. 시험 도중 기침 발열도 유증상이 발생한 경우 별도 시험실로 이동 조치가 나. 와 너무 서럽다. 이거 조심하십시오. 시험 도중 뭐야 너 나와. 인성 문제 있어. 그날 물도 많이 좀 챙겨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진짜 마스크도 좀 두둑하게 챙겨 가셔야 됩니다. 이거 아이고 아 중요해. 기관 공식 파일에서 여러분들 밑줄 볼드체? 개 쌉 중요해. 모든 수험생은 한국사 영역에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되고 성적 통지표 전체가 제공되지 않음을 유의하여 반드시 4교시 한국사 영역에 응시해야 된다. 그냥 빨리 보고 쳐 자세요. 인정 여러분들 딥슬랩에 가라고. 근데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딱 소신 발언할게요. 아니 그러면 한국사를 1교시로 옮기든가. 국어 풀 때 개떨리고 슈바바 오수했는데 한국사에 그럼 1교시 올려서 애들 손이라도 풀든가 그딴 식으로 문제 낼 거면 아니 임진왜란이 정답이야. 사군육진이 정답이야. 이승만이 정답이야. 그러면 1교시 때 내시라고요. 1교시 때 내셔서 몸 풀고 들어가게 하면 좋잖아 국어부터. 아 편집 좀 해주세요. 아니 편집 좀 해주세요. 영상 이거 검색 되겠지 이번에? 자 수험생은 오전 8시 10분. 제가 언제까지 7시 10분. 1시간 일찍 가서 뭐? 수능 시뮬레이터 여기 영상 위에 있죠 썸네일? 요거 참고하세요. 1교실을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 감독관에 안 냈다 지정된 대기실. 이거 미제고 거의 국정원이거든? 대기실 체험하신 분 제발 댓글 좀 써주세요. 이거 제발. 개인적으로 샤프 휴대는 불가능함? 이거 일단 불가능하다고 밝혔어요. 샤프십 흑색 0.5mm. 그렇죠. 이거 B가 더 좋은 친구들은 요거 예민한 사람도 B로 채운다니까? 시험 당일 수험표와 신분증. 운전면허증 내가 봤을 때 형님들이야. 이게 여러분들 3수까지는 감독관들 표정이 거의 비슷해요. 네.
이러고 넘어가거든? 근데 4수부터 약간 아니! 아니! 아 약간 과장입니다. 야 나왔다 얘들아. 여기서 실수하면 안 돼. 시험장에 가져올 수 없는 물품 좀 보세요. 일단은 자 스티브 잡스의 후예들이 있어. 그만해라 이거 제발. 애플워치 그만 끼고 가 제발. 아 디카는 선 넘었지. 이런데 야 디카 뭐 사진 동아리야? 인스타그래머야? 팔로우 5만 넘으셨어요? 예? 라디오요? 야 이거 FM95 뭐야? 이게 다 판례가 있는 거죠. 이제 한번 걸렸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추가됐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디지털 문구로 표현되는 모든 기계를 갖고 가면 안 돼요. 이거 많이 실수하겠는데? 야 이거 전단피다가 많이 실수하겠네. 이거 무조건 국어 끝나고 애들 전단표. 이거 진짜 담배 피는 분들 N수생들 진짜 주의해라. 이거 진짜 집중해 얘들아. 중요해. 흰색 수정 테이프는 이거 안 들고 가면 진짜 패자기야. 너. 흰색 수정 테이프 무조건 들고 와. 절대 너한테 안 와. 손 들었거든? 안 와. 네 차례까지. 왜 와? 네가 지금 어려워하고 있는 34번이잖아. 다 똑같아. 그럼 다 손 들 거 아니야. 잘못 체크해가지고. 근데 다섯 개가 남아 나겠냐고. 그래서 매 교시마다 체크를 받으란 말이야. 자기 걸 쓸 수 있냐고. 무조건 검사하고 네 거 쓰세요. 알겠습니까? 자 시험 중 마스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 대비하여 여분의 마스크를 소재 다섯 개 정도 갖고 가라 이거. 아, 이 경우에도 와. 그러니까 마스크에도 뭔가 입 안에 뭔가 오반 무슨 이런 센서 같은 게 있을까봐 감독관으로부터 사전적으로 거쳐야 돼. 와 이거는 아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휴대하거나 사용해서 안 되는 물품 예시 투명 종이 연습장 개인 샤프 예비 마킹용 플러스 펜. 근데 샤프 심으니까 바꿔 낄 수 있으니까. 자 이거는 뭐 당연하죠.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한 후 매년마다 있죠. 전화벨이 울린다던가 끝나는 거야. 무조건 제출해야 돼. 되게 사소하지만 현역분들은 주의하세요. 감독관의 본인 여부 및 휴대 가능 시계 여부 확인 절차에 성실하게 응해야 하며 3교시 감독관 점검 시 휴대 불가능한 시계로 판정되더라도 1교시 점검 때와 동일하게 부정행위로 처리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간주되면 이게 진짜 감독관하고 눈치 싸움 개중요해. 그 사람의 여러분들 모든 걸 파악해야 됩니다. 그 당시 이 부분도 조금 체크해야 되죠. 문제지를 받으면 자신에게 해당하는 문형의 문제지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한다. 수험생은 매교시 시험 종료 전 시험실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줌 잘 싸고 오세요. 매교시 시험 도중 무단 이탈한 수험생은 이탈 시점부터 시험실을 그만. 이거 롤이 아니야. 다시 못 들어옵니다. 쉬는 시간이나 점심 식사 시에는 수험생끼리 모여있거나 대화 어? 원래 대화 아니? 개시끄러워. 자기 친구들이 고사장에 3-4명 나도 현역 때 3-4명 내 친구들 있어서 5명까지 있었어 내 고사장 안에. 야 그럼 걔네랑 한마디도 안 하겠냐? 이거 오히려 좋을 수 있어요. 모여서 답 공유하지 마시고 혼자 그냥 도시락 처먹으세요. 시험실 내에서 벗어나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 앉아서 식사하여 하며 문은 열어주실 거야. 그러니까 좀 환기가 되게끔. 음식 냄새 때문에 영어 듣기가 집중 안 되는 학생들은 창문을 좀 여는 아마 옆에 있는 애들도 열 거야. 그 정도로 상식적인 선에서는 움직인다 빡빡하더라도. 저는 후각에는 덜 예민해가지고요 시각과 촉각에 예민하죠. 네. 아니 야! 밥 먹는데 왜 그래? 왜 싱숭생숭해? 시험 다 안 끝났어. 답안지 기입인데요. 자 이거 수정 테이프로 깨끗이 한 번보단 약간 두 번 정도 3번 눈사람하고 4번 눈사람 사이에 약간 삐져 아주 애매해. 애매하면 교환하고 준비령 예비령 이런 것들 다 수능 시뮬레이터 영상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이거 중요해요. 4교시 탐구 영역의 경우 선택 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두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그러니까 탐구 시험지가 두 개잖아. 근데 이거 풀 때 다른 것까지 푼다? 이거 바로 부정행위. 어? 생유는 시간 남는데 이거 사문에 좀 투자하고 싶은데? 오케이 두 번째 시험지 오픈 잘 가시고요. 바로 재수행입니다. 강대 고 투 더 인더 빌딩.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봐봐 판례 있잖아. 2020년도 수능에서 106명이나 4교시 탐구 영역 선택 과목 응시 방법 위반이에요. 106명이나 있으면 이거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자 Q&A로 넘어가죠. Q&A로 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시험장 방역 관련 묻고 답하기. 첫 번째 질문. 마스크는 꼭 써야 되나요? 마스크는 침방울을 통한 감염 전파를 차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시험장 방역 지침에 따라 마스크를 의무 착용해야 합니다. 추가 조치로서 시험실 책상에는 칸막이를 설치하여 방역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수험생께서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방역 조치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는 침방울을 통한 감염 전파를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마스크 착용만으로는 코로나19 감염 전파를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시험장 내 비말 및 접촉 차단을 위한 조치로 방역 관리의 일환임을 알려드립니다.
시험장에서 수험생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시험 중에는 말을 할 수도 없어서 칸막이를 설치하는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슈바. 밀폐된 실내에서 다수의 수험생이 밀집하여 시험을 보게 되므로 감염 위험 차단을 위해서는 칸막이. 야 이거 뭐 파키아오 아니야 여러분들? 이거 세계 권투 경기 아니야 이거? 야 이거 좋은데? 아니 알겠는데요. 칸막이 때문에 책상 면적이 많이 줄어들고 그 미미도 영상 보니까 국어가 안 넘어가던데요? 칸막이는 수험생의 책상. 아 못 참겠는데 얘들 잠깐만 스탑. 나 못 참겠는데? 예? 얼굴이 끝난 얼굴이 들어간 얼굴 세 개인데 내가. 칸막이 하단으로 시험지가 통과할 수 있으며 시험지를 양쪽으로 펼치거나 위아래가 위아래 지문이 이게 안 적혔다는 스탑빗. 아니 그런데 칸막이를 책상에 양면 접착 테이프로 부착하는데 아니 미미도 영상 보니까 부러지는데? 설치 후에는 칸막이가 이상 없이 설치되었는지 확인을 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합니다. 또한 시험장마다 예비 칸막이. 야 이거 어떤 드립이 있었냐면 형! 나 형처럼 가서 그냥 부셔버려도 돼? 응 예비 칸막이. 야 씨발. 야 바로 다른 칸막이에 붙여지는데? 아니 그런데 야 스무고개 개지러 이거? 칸막이가 불투명해서 부정행위를 내가 하는 거를 감독관이 확인할 수 있는지 의문이에요. 칸막이 때문에 영어 듣기 평가 문제나 방송한 데가 잘 안 들릴 거. 야 이건 잠깐만 스탑. 야 뭐야 엄마. 야 씨. 야 뭐 칸막이 귀마개냐? 에이 야 수험생아 야 이거 야마 너 공부 지금 시작했지? 너 영어 듣기 너 EBS 안 풀었지? 영어 듣기 평가 이거 하나도 안 풀고 하지? 야 엄마 영어 듣기 평가 칸막이 때문에 안 되지 엄마. 너 한쪽 편만 들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팩트. 에헤이 야!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칸막이의 투명도와 높이 등 규격을 조정하였고 사전에 학교 현장 시연과 검증을 이제 포기했다. 오케이 평소 체온이 높게 나와 걱정이 됩니다. 시험 당일 시험장 입실이 가능할까요? 의사 소견서를 받아 시험 당일 2차 측정 대기장소 보건요원에 보여드리고 원래 내가 체온이 높게 나오는 체질이다 음식점이나 이런 데 들어가실 때 열이 좀 높게 나왔던 분들은 소견서도 필요할 것 같네요. 자 이런 내용들을 네 각자 읽어보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풀 영상도 미미미 미미노 채널에 올릴 거고 마지막 유의사항까지 챙겨서 정말 여러분들 아무쪼록 여러분들 힘든 수능에 건강하게 올해 수능을 치고 12월 3일 트위치 방송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바.